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그 디자인 관련해서 CSS 그 프레임워크로 이제 많이 그 사용하는 자, 이제 부트스트랩. 네. 자, 이러한 거를 사용해서 자, 우리가 그 이제 메인 페이지 뭐 이제 메인 페이지뿐만 아니라 뭐 입력하는 어떤 페이지 뭐 이제 수정 삭제. 네. 자, 여러 이제 그 페이지를 만들 때뭐 해당 이 프레임워크를 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그 이제 앞에서 자, 해당 뭐 이런 거 없이 이제 그 리스트 페이지 이제 만들고 했는데 뭐 여러 어떤 페이지를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자, 멤버 리스트. 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만들었던 거 말고 자, 이제 부트스트랩을 이제 사용해서 자, 해당 그 리스트 페이지. 자, 이 부분을 뭐 조금 그 이쁘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뭐 이제 다른 페이지 뭐 입력하는 어떤 페이지나 이런 것도 뭐 충분히 이제 할수 있는데 뭐 이제 모든 페이지를 이제 다 하기에는 뭐 조금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좀 네. 뭐 조금 이제 그런 것 같아서 자, 일단은 뭐 해당 그 프레임워크 이제 사용하는 방법도 조금 이제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사용법 그리고 뭐 해당 그 리스트 페이지 자, 이렇게 이제 만드는 정도만 이렇게 좀 제가 이제 그 설명드리면은 뭐 이외에 어떤 나머지 페이지 그 디자인 같은 거 이제 할 때는 자 우리가 그 리스트 페이지 만들 때 이제 배운 기본적인 어떤 그 설명 네 이런 거를 이제 상기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 가이드 뭐 이제 그런 게다 있기 때문에 자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컴포넌트 네 이런 것들 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네 이제 가이드 이제 그거 읽어보고 또 이제 적용도 해보고 네 그렇게 하면서 뭐 본인이 직접 네 이제 사용을 해보고 또 이제 적용도 해보고 네, 이렇게 이제 해보는 게 가장 좋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한 번도 그 사용해보지 않으신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제 보면은 뭐 이제 처음에 조금 네, 이렇게 이제 그 공부하고 이제 알려주면은 뭐 이후에 뭐 이렇게 좀 응용하고 이제 활용하고 하는 것들은 네,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그 가이드 이제 보면서 뭐 해보고 이제 연습하는 게뭐좀 필요하죠. 네. 자,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자, 제일 먼저, 그, 이제 필요한 어떤 그 파일들, 네. 자, 우리가 그, 이제 작업할 때는, 뭐, 얘만 그 있으면 되죠. 자, HTML. 자, 이 파일만 뭐 있으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네. 자, 해당 그,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자, 여기에서, 자, 해당 그 템플릿 폴더, 자, 여기에다가, 자, 이거죠. 자, 멤버 리스트, 자, 언더바, 이제 BS, 네. 자, 이렇게 이제 파일을 이제 하나 이제 만들어 놓고, 자, 아무것도 이제 없어요. 자, 기본적인 그 HTML 이제 코드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제 그 부트스트랩 자, 여기에서 그 제공하는 거를 이제 사용할 때는 그냥 여기 있는 거그 네, 기본 네, 그 어떤 그 샘플 예제가 있는데 자, 그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이제 사용하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물론 내가 뭐 일일이 이제 하나씩 이제 코드 치면서 뭐 HTML 뭐 이제 CSS 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뭐 입력하면서 이제 하는 것도 뭐 공부에 이제 도움이 되죠. 자, 그렇게 이제 그할수 있으면은 나중에 내가 이제 필요한 부분 그 응용하고 이제 확장할 때뭐 아주 그 스무스하게 이제 할수 있는데 비기너 분들이 이제 그렇게까지 처음부터 이제 한다는 거는 거의 이제 그 불가능한 거니까. 자, 우리는 자, 거기에서 일단 그 부트스트랩 거기에서 이제 제공해 주는 자, 이제 샘플 코드를 그대로 네, 갖다가 이제 복사해서 이제 붙여놓고 하는 식으로, 네,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필요한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뭐 응용하고 이제 확장할 때는, 자, 기본적으로 그 CSS, 얘를 이제 공부하는 게그 제일 그 중요하죠. 네. 자, 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뭐 부트스트랩 뭐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할 때도 내가 이제 직접 뭐 만들어서 이제 그뭐 써야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그럴 때뭐 아무래도 이제 그 CSS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공부가 이제 안돼 있거나 뭐 조금 약하신 분들은 뭐 아예 이제 엄두를 이제 못 낸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러니까 있는 거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 게 제일 좋고 뭔가 이제 좀 바꾸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네, 프레임워크 자체에 대해서 뭐 모르고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부트스트랩 자 얘에 대해서도 뭐잘 모르고 그리고 자 CSS 자 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자 그러면은 뭐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바꿔서 그 사용한다는 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한 거니까
자, 있는 거에서 거의 이제 수정하지 않고 네,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이 말이죠. 네. 알면 뭐 이제 수정할 수 있는데 뭐 모르면 뭐 아예 이제 못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자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HTML 코드도 뭐 이제 작성해 놓을 필요 없고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이제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드미. 자, 얘는 뭐 그냥 제가 이제 그 필요한 거뭐 이제 설명하고 이제 할 때, 네, 이렇게 이제 그 쓰면서 자 이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 이제 만들어 놨고, 네. 자, 그 다음에 자 데모 이제 컨트롤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어찌됐건 자 일단 그 이제 부트스트랩 자 얘를 그 사용해서 만든 자이그 리스트 페이지를 그 이제 요청해야 하니까 네 이제 그런 거 이제 하나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하려고 자 이제 꺼내 놨고 네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자 제일 먼저 자 이제 부트스트랩 자 페이지 요청 네자 이렇게 해놓고 자겟 매핑 자 멤버에 자 뭘로 할까요? 자 멤버 자, 리스트, BS.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바로, 자, 리턴. 자, 멤버 이제 하위에, 자, 멤버. 자, 리스트, 자, BS. 네. 자, 우리가 따로 이제 뭐 확장자, 자,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네. 자, 얘가, 자, 해당 그, 자, 이거. 자, 얘를 이제 호출해서, 자, 해당 그 템플릿 파일을, 자, 띄워주는 거니까, 네. 자 일단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자 그러면 자 우선 그자 현재 그 강의 이제 촬영하는 자 현재 시점에서 자 해당 그 최신 버전이 현재 자 우리가 그 최신 버전 자 이런 거그볼 때는 자 어디로 이제 가면 되냐면 자, 그, 한글, 그, 가이드도 다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게좀 이제 부담스럽다, 이제 생각되시면, 자, 이제 get, 자, 이제 부트, 자, 스트랩, 점 찍고, KR. 네. 자, 이렇게 그 한글로 된, 네, 사이트 이용하는 것도, 뭐 전혀, 네, 상관없으니까, 뭐 어차피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뭐, 이렇게 이제 한글로 된, 네, 사이트 이용해서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자, DOC, 자, 이제 독스, 그 하위에, 자 이제 버전 자 그리고 이제 S 이제 붙이고 네자 여기 이제 접속을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어떤 버전별로 이렇게 그 사용할 수 있는데 자 현재 제가 그 강의 촬영하는 자 현재 시점에서 자 가장 그 최신 버전은 자 5점대 버전을 이제 사용할 건데 자 5점대 버전도 뭐 현재 자 5.3이 네,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네. 뭐 이제 주소, 이제 외우는 것도 뭐 쉽죠? 네. 자, 그래서 이제 get, 자, bootstrap, 점 찍고, kr, 네. 자, 독스에 이제 버전스, 네. 자, 그러면, 자, 여기, 자, 뭐 이제 1점대 버전부터 이렇게 있는데, 네. 뭐 거의 뭐 이제 3점대 이하는 뭐 사실상, 네. 거의 뭐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4점대 버전도 거의 뭐 이제 사용하지 않죠. 다만, 자, 뭐 이제 관공서, 뭐 공공기관, 자, 이런 어떤 프로젝트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그냥 뭐 4점대 버전을 그냥 관습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이제 많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4점대 버전을 뭐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게좀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요 같은 이제 버전 그, 자, 이그 라인에서는 뭐 크게 이제 차이가 없는데 뭐 요것도 이제 차이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요렇게 이제 버전이 이제 서로 이제 틀린 자, 이제 틀린 것들은 그 상당히 그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이렇게 이제 호환성을 이제 고려하면서 이제 사용하기는 네,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잘 모르면서 뭔가 그 사용하려고 하면 뭐 아무래도 이제 안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자, 처음 이제 공부한다 하시면은 자, 최신 버전 자, 얘를 이제 사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사용하는 거는, 자, 그냥 여기 이제 클릭해서, 자, 이동하면 되고, 네. 자, 그러면, 자, 처음에, 자, 이렇게. 자, 해당 그 이제 시작하는 거, 자, 이렇게 나오고, 자, 영문이 아니고 다 이제 한글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부담 없이, 네,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면서, 뭐, 이제 필요한 거, 뭐, 이렇게, 뭐, 이제 복사해서 이제 그 가져오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요. 네. 자, 이제 여기에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사이트를 이제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갈 건데, 자, 우선은 이제 부트스트랩 이제 처음 그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기본적인 어떤 그 사용법을 자, 큰 틀에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자, 일단 우리가 그 하나의 어떤 페이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어떤 그 필요한 그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죠. 하나의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뭔가 그 상단에 자, 해당 그 내비게이션 네, 그런 어떤 메뉴바 네. 뭐 이런 거를 처음에 이제 만들어 놓고 뭐 이제 클릭하면 뭐 해당 페이지로 뭐 이동하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 이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클릭하면 이제 드랍다운 방식으로 메뉴가 이제 내려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만들려면 이제 만들 수도 있고 네. 자, 어찌됐건 자, 중요한 거는 자, 처음에 이런 어떤 메뉴 자, 내비게이션 바가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그 타이틀 뭐 이런 거 네. 자, 이렇게 어떤 이미지 이제 큰 거, 어떤 이제 그 하나 이제 박아놓고, 뭐 이것도 이제 슬라이드, 뭐 왔다 갔다 이제 클릭하면, 네,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할수 있고, 보통 이렇게 그 만들어 나간다 이 말이죠. 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테이블 같은 게 있으면은, 뭐 테이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자, 출력하고, 보통 이제 그뭐 게시판, 자, 이런 거 만들 때, 요 테이블, 네, 자, 이런 거를 사용해서, 뭐 이제 표, 네, 이런 어떤 표 형태로, 네, 뭐 이제 출력하죠. 자, 그리고 뭐 이제 하단 페이지,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은 뭐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다 하면은, 자, 여기에서도 자, 이렇게 어떤 그 내비게이션, 자, 해당 메뉴바가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이미지 이제 만들어서, 자, 슬라이드 같은 거, 자,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거, 네, 이런 거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게시판, 뭐 테이블 같은 거, 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하단, 네, 이런 어떤 페이지 만드는 것도 이제 필요하고, 자, 그러면, 요런 거 하나하나가, 뭐, 하나의 어떤 그, 웹사이트를 만들 때 이제 필요한, 어떤 이제 구성 요소. 자, 영어로 하면은, 자, 이제 컴포넌트. 하나의 이제 부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부트스트랩을 그 사용하는 거는, 요런 거를 얘가 다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거를 가져다가, 자, 그리고 이제 샘플 코드도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여기다 이제 붙여 놓으면은 그냥 이렇게 다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오호. 자, 당장에 자, 이거. 자, 이게 이제 뭐예요? 자, 메뉴. 자, 이그 내비게이션 바를 이제 만드는 것도 사실 아무것도 없는 자, 이런 그 이제 백지 상태에서 자, 만들라고 하면은 아, 이것도 좀 아는 사람이나 이제 만들지. 자, CSS. 자, 이런 어떤 그 백그라운드 이제 배경 지식이 이제 없으면은 뭐 아예 이제 손도 못 대죠. 자, 그러면 자, 제일 먼저 자, 방금 이제 말씀드린 자,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 만들 때 제일 먼저 이제 만드는 게 보통 자, 이 해당 그 내비게이션. 자, 이 메뉴바를 보통은 제일 먼저 이제 만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도 이제 보시면은, 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니까 다 만들어 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가져다가 이제 쓰면 돼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뭐 메뉴바도 이제 기본적인, 자, HTML 이제 코드를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위에, 요렇게 이제 그 적용을 하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자, 이그 기본적인, 자, 이 구성을 먼저 해 놓고, 그 위에, 요렇게 이제 그, 뭐 이제 복사해서 이제 가져온다든지 자 그렇게 이제 해야겠죠. 뭐 예를 들면 뭐 해당 그 CSS 네, 자 그것도 이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필요한 어떤 JS 네, 이런 그 파일들이 이제 필요한데 네, 그런 것도 좀 갖다 놓고 자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구성 요소를 이제 갖춰놓고 자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그 부품들을 가져다가 자이 가운데 자 여기에다 그 갖다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제일 먼저, 자, 여기, 자, 해당 그 시작하기,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이런 거, 네. 자, 이게 바로 이제 기본적인, 네, 해당 그, 자, 구성 요소가 이제 되는 것이고, 그냥 뭐 이제 헬로 월드, 뭐 얘만 이제 출력하는 건데, 자, 어찌됐건, 자, 이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복사한 다음에, Ctrl C, 아니면, 자, 여기,
자, 이거 이제 복사하면 돼요. 네. 자, 이제 클릭하고. 자, 됐죠? 자, 그러면, 자, 그대로 이제 붙여넣기. 자, 해놓고.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KO.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버전은 저 5.3. 자, 어찌됐건 이제 5점대 버전을 이제 사용하면 거의 이제 비슷한데, 자, 그래도, 네. 그래도 이제 엄연히 이제 버전, 네, 이제 끝자리가 이제 틀리면, 뭐, 그래도 약간 이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이제 정확하게, 자, 이제 5.3을 이제 사용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네. 자, 여러분들 그 따라할 때, 자, 이제 뭐 똑같이 이제, 뭐, 사용하는 게좀 좋겠죠?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메뉴바를 이제 만들 건데, 자, 이쪽을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가 많죠? 네. 자, 보시면은 처음에, 자, 이렇게 어떤 시작하기,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뭐 이제 사용자 지정,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자, 얘는 이제 좀그 많이 이제 사용하죠. 자, 주로 이제 많이 그 사용하는 거를 좀 이제 말씀드리면, 레이아웃. 자, 얘그 상당히 이제 많이 그 사용해요. 뭐 이제 그리드, 뭐 컨테이너, 뭐 이런 것들 열, 네. 뭐 얘네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뭐 당연히 뭐 이제 색상, 뭐 이런 것들 이제 필요할 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어찌됐건, 자 얘를 이제 많이 그 사용하고 레이아웃,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뭐 얘도 이제 그 필요할 때 이제 많이 그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폼, 네 우리가 그뭐 사용자 그 입력 페이지, 자 이런 거 만들 때뭐 사용을 그안할 수가 없죠, 네. 폼 관련해서 굉장히 그 이쁘게 뭐 여러 가지 어떤 쉽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 있는 폼들을 자, 우리가 뭐 이런 그 도움받지 않고 그냥 만들려고 하면 이야, 그러면은 참 깝깝하죠.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폼 관련해서 이제 그 뭔가 그 작업할 때 이제 많이 그 사용하고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얘가 이제 바로 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부품을 자 복사해서 가져다가 이제 쓴다. 자 이렇게 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하나씩 이제 뭐 공부하는 게좀 필요하죠. 뭐 이제 아코디언, 뭐 이제 경고창, 뭐 배지, 뭐 버튼, 카드, 뭐 캐러셀. 자 이제 캐러셀 하면은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좀뭐 갸우뚱 이제 할수 있는데 자 여기 이제 그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아까 그 해당 그 슬라이드 자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거 네. 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만들고자 이제 하시면은, 얘를 그대로, 네, 가져다가 이제 사용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네. 아까 이제 웹사이트 이제 만들 때, 자, 이렇게, 자, 상단에, 자, 해당 그 메뉴바, 자, 만들어 놓고, 자, 타이틀, 네, 이런 어떤 이미지, 자, 만들어 놓고, 자,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거, 자, 그런 거를 할 때, 자, 여기에서 그 해당 이제 그 컴포넌트 이름이, 자, 캐러셀. 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고, 자, 여기에 있는, 자, 이런 어떤 코드를 그대로 이제 복사한 다음에, 자, 가져다가, 이제 붙여놓고 사용하면 된다, 이 말이죠. 네. 자, 물론 이제 처음에는 여기 있는 이제 뭐 클래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어렵게 보이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뭐 이렇게 이제 하나씩, 네, 뭐 이제 사용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그, 뭐,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자, 일단은 뭐 지금은 얘를 이제 사용하지 않을 거고, 자, 일단은, 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자, 뭐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자, 이제 컴포넌트, 여기를 가장 많이 그 사용하기 때문에, 자, 뭐가 이제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일단, 자, 뭔가 그 제일 먼저 그 만들어줘야 하는 게, 자, 이거. 자, 밑에 보시면은, 자, 내비게이션, 자, 탭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바가 있죠. 자, 요거를 이제 줄여서, 자, 내비게이션 바를 이제 줄여서 그냥 뭐 내부 바.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부르는데. 자, 어찌됐건,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해당 그 상단, 그 이제 메뉴 바를 이제 만든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제 클릭하고, 자, 그러면, 자, 내비게이션, 자, 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밑에, 자, 이런 것들 뭐 한번 그, 자, 이제 보시고, 네. 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자, 이거, 자, 이런 모양의, 자, 그 상단 어떤 메뉴바를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자, 요 코드가 이거예요.
얘를 이제 그대로 이제 복사한 다음에 가져다가 이제 붙여놓으면 끝. 오호. 야, 이렇게 쉽게 이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거를. 자, 심지어 자 이제 드롭다운. 자, 이런 어떤 메뉴도 그냥 바로 돼요. 심지어 얘가 그 이제 반응형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해당 이제 작은 모바일 같은 걸로 이제 접속하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이제 그 최적화돼서 이제 나타나 보이고 이런 메뉴들이 이제 안 보이고 해당 그 이제 햄버거 메뉴 이거 그 짝대기 그 3개 있는 거 네, 자 이런 거자 그래서 이제 클릭하면 자 이런 어떤 메뉴가 그 나타나 보이고 그 모바일로 이제 접속했을 때뭐 얘가 다그 알아서 이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뭐별그 신경 쓸거 없이 그냥 요거 자 여기 자 이제 복사한 다음에 자 요거 이제 지우고 네자 컨트롤 V 자 이렇게 이제 붙여놓으면 된다 이 말이죠. 이야 너무나도 쉽게 자 상단 이제 메뉴바 네, 만드는 게자끝자 그래서 자 이제 기본적인 어떤 태그는 자 내부 자 이렇게 그 사용하고 있고 네자 그래서 자 내부 자바네자 얘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자, 한번 뭐, 보죠, 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자, 이거. 자, 일단은 뭐, 앞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자, 이렇게 이제 접속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자, 뭐예요? 자, 멤버. 자, 리스트, 자, 언더바, BS. 네. 자, 엔터. 자,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그 예상한 거하고는 이제 다르게. 좀 이제 황당하죠? 뭔가 이제 그럴싸하게 이제 나올 줄 알았는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우리가 얘를 이제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가져왔는데, 자, 이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 보일 줄 알았는데, 자, 이런 모양으로 그 나타나 보이는 게 아니고, 자, 뭔가 이렇게, 자, 깨져 보인다, 이 말이죠. 자, 이 이유는 뭐예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여기, 자, 시작.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좀더그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얘만 이제 복사하면 이제 안 되고, 자, 그 밑에. 자, 우리가 그이 프레임워크를 이제 사용할 때, 자,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자, 이런 어떤 메뉴 이제 만들고 할 때, 자, 클릭하면 아까 그 드랍다운 리스트, 자, 그런 어떤 메뉴 그 나오고 이제 하는 것들. 자, 그런 거를 이제 구현하려면, 자,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그 CSS, 그리고 이제 JS,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이거. 자, 링크. 뭐 아니면 그냥 얘를 그냥 복사해서 이제 해도 되는데, 자, 그냥 하나씩. 자, 우선, 자, CSS, 자, 컨트롤 C. 네, 이제 복사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자, 여기. 자, 타이틀 밑에. 자, 이렇게 이제 붙여놓고. 자, 이제 노란 거, 그 나오는 거는, 자, 이건데. 자, 일단은 뭐. 자, 이렇게. 자, 지워놓고 하죠. 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자, 이거는. 자, 여기. 자, 이거 말고. 자, 이제 밑에 그, 보시면은. 자, 이거. 네. 자, 요거 이제 두 개. 자,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자, 뭐, 드랍다운, 뭐, 이제 팝, 그리고 이제 툴팁, 예. 자, 이런 것들을 그 사용할 생각이 이제 없다면, 얘를 이제 제외해서 그 사용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고, 다시 말하면, 자, 드랍다운. 자, 이런 어떤 기능을, 자, 구현하려면, 자, 얘가 이제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자, 이제 복사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붙여놓고, 자, 여기에서 컨트롤 V, 네. 자, 얘도, 네. 자, 그리고, 자, 얘도. 자, 됐죠? 자, 그래서, 자, 이거, 네. 자,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자, 그래서, 자, 5.3.3. 자, 그리고, 자, 이거 두 개, 네. 자, 흔히, 뭐 이렇게 그 이제 내부 바 가져와서 이제 그 적용해 놓고 뭐
뭔가 뭐 드랍다운 클릭했더니 이제 메뉴가 이제 안 보인다든지 뭐 동작을 이제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자 이런 부분을 네. 자 이렇게 그 이제 삽입을 자안 했기 때문에 보통 그안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거 두 개. 자 이렇게만 이제 해 놓으면 네. 자 우리가 해당 그 내부바 이제 그 붙여 놨고 뭐 여기에 있는 뭐 아까 그뭐 해당 그 드랍다운 뭐 이런 것들이 잘 동작이 이제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네자 새로 고침 잘 되죠? 네자 이렇게 그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자 클릭하면 잘 되죠?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자안 된다 하시면은 자 아까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었나 좀그 체크를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이제 해주시면 되고 자 아까 이제 어디 있었죠? 자 여기 자 여기가 이제 그 컴포넌트 자 여기에서 자 이거 자 우리가 그 드랍다운 관련해서 이제 그할 때는 자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보는 것도 좋고 네. 자 일단은 뭐 이제 메뉴바 자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자 보시면 자 이거죠. 네. 자 얘하고 이제 똑같이 이제 동작을 이제 하는 거죠. 네. 뭐 이거 이제 그대로 이제 복사한 거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얘는 그 반응형으로 그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F12 자 이제 클릭하면 자 이렇게 자 마치 이제 모바일로 이제 접속했을 때는 자 이렇게 이제 반응해서 나타나 보이는 거죠. 자 뭔가 이제 메뉴가 이제 안 보이고 자 클릭하면 자 이게 그 이제 햄버거 자 햄버거 모양하고 이제 비슷하다 해서 흔히 네, 이제 햄버거 메뉴 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클릭하면 이제 보이고 자 여기도 클릭하면 자 이렇게 보이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그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다시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보이고 네. 자, 그러면, 자, 시간이 좀된것 같으니까요. 자, 이번 시간은,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할게요. 네.